버그족 대표. 리우 버그족 16세 점. 먼저 쿠가부터 가볼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SBS 인기 예능 런닝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티커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커가 한 장, 두 장,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놀이 소개, 그리고 색칠 공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색칠은 될 수 있으면 마카를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거고요. 마카를 사용하면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를 색칠을 하잖아요. 한 면을 색칠했을 때 이렇게 뒤에 색칠을 하면 뒤에 이렇게 번지는 이게 표시가 탁 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림들을 많이 살려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가 도중에 못 살리는 게 있으면 뭐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일단 최대한 많이 색칠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엔 런닝맨 선수 소개가 나와 있네요. 종족을 대표해 경기에 참가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런닝맨들을 색칠해보세요. 자, 퍼포, 팽족 대표, 리우, 버그족 대표, 쿠가, 바르스족 대표, 팔라, 인프족 대표, 가이, 몽족 대표, 냐족 대표, 미오, 롱키, 지라프족 대표. 소울트리의 열매는 모든 종족이 가지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그래서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전쟁 대신 런닝맨 챔피언십으로 소울트리의 열매를 차지할 종족이 결정된답니다. 런닝맨 게임 규칙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런닝맨 경기를 시작합니다. 스티커를 붙여 규칙을 완성하세요. 규칙 1. 런닝맨 챔피언십에서는 총 9번의 게임을 해요. 스티커 붙이고요. 선수들은 개인으로 3번, 팀으로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승전에서 3번 게임을 해요. 규칙 2. 런닝맨들은 손목에 와치를, 등에 실드를 착용해요. 와치로 상대방의 실드를 빼앗을 수 있어요. 실드를 빼앗기면 경기에서 아웃돼요. 규칙 3. 각각의 게임에는 룰과 아이템이 있어요. 룰과 아이템에 따라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규칙 4. 마지막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런닝맨 경기의 최종 우승자가 되어 최종 우승자에게 소울트리의 열매 마테리온이 주어져요. 리우 버그족 16세 점프 탐정병 진행자. 뛰어난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영농집단 버그족의 대표.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탐정처럼 사건을 풀어나간다. 약점 지나친 참견, 섣불리 나서는 버릇. 초능력은 점프. 리우의 실드. 장점은 지혜가 뛰어남. 팀을 아우르는 리더십. 쿠가 바르스족 16세 능력자 우승후보 핑크포. 최강의 전사 바르스족의 대표. 항상 자신감이 넘치지만 손바닥의 비밀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 약점 손바닥에 대한 콤플렉스. 레이저 포인터의 빛. 초능력 슈퍼포 장풍. 쿠가의 실드. 장점 무지막지한 전투력. 야수의 육감. 롱키 지라프족 15세 배신 수다쟁이 왕위계승 서열 49위. 강대국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아있는 지라프족의 대표. 꾀가 많아 상대방에게 자주 속임수를 써서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초능력 정신지배 최면. 장점 잡초같은 생존력. 화려한 말솜씨. 늘어나는 팔다리와 목. 약점 몸치 서열에 대한 열등감. R포인트를 향해 달려라. R포인트에 도착할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런닝맨들을 색칠하고 길을 따라가 보세요. 자, 먼저 쿠가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쭉쭉 가서 이렇게 쭉쭉쭉쭉 쭉. 자, 어디로 나올까요? 이렇게 꽝. 쿠가는 꽝. 그 다음에 롱키. 롱키는 롱키가 R. 아, 그럼 폭포도 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다음 기회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폭포도
쭉 따라가 보니까 네, 다음 게임. 그래서 R포인트에 도착할 선수, 자, 롱키. 롱키가 R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롱키요. 자, 이번엔 점프하는 리오를 찾아라. 아래의 보기처럼 힘차게 점프하는 리오의 모습을 모두 찾아 도그라미 해보세요. 자, 보기는 이렇고요. 여기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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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점프하는 리오였고요. 그 다음 옆에 가시면 차례차례 런닝맨, 보기와 같은 순서로 런닝맨들의 무늬를 색칠하며 R포인트까지 가보세요. 자, 색칠하며 한번 가볼게요. 미오, 냐냐족 16세, 에이스, 멍때리기, 비밀 임무, 신, 정령들과 소통하는 냐냐족의 대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초능력, 사이코메트리, 약점, 초능력을 사용할 때 멍해짐, 화가 나면 무서워짐, 장점, 몸이 유연함, 전투능력이 뛰어남. 가이, 몽족 16세, 닌자, 분신, 음유시인, 전쟁 노예로 살다가 산속으로 숨어버린 몽족의 대표, 종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출전했지만 개인적인 사연이 있기도 하다. 초능력은 분신술, 약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함, 죄책감, 장점, 민첩성,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투기술, 가이의 실드. 자, 이번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선수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신발 아이템, 신발들을 내 마음대로 색칠하고 꾸며보세요. 이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색칠해서 색칠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맘대로 간단하게 각각의 선수들 신발 아이템 색칠을 해봤고요. 또 옆에 보시면 누구의 그림자일까? 설명에 맞는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 이름을 쓰고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누구죠? 종족은 인부족, 초능력은 연근술, 저질체력 쉐키쉐키. 이는 그쵸, 팔라죠, 팔라. 이름은 팔라. 그리고 옆에 종족 팽족, 초능력 시간 마법. 네, 그쵸, 폭포죠. 폭포, 폭포. 그리고 밑에는 몽족이고 초능력은 분신술이 있답니다. 그쵸, 가이죠. 가이, 가이 좋고요. 그 다음 종족 냐냐족, 초능력 사이코메트리. 자, 멍때리기 누구죠? 그렇죠, 미요, 미요죠, 미요. 미요, 미요 스티커. 지금 마무리할게요. 포포, 팽족 15세, 귀여운 척, 떼쟁이, 모사꾼. 마법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세력을 키워온 팽족의 대표. 다양한 마법을 쓸 수 있으며 약삭빠르기 때문에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장점, 다양한 카드 마법, 눈치가 빠름. 초능력, 시간 마법. 약점, 키가 작음, 성질이 급함. 포포의 실드. 팔라, 인프족 38세, 연금술, 저질체력, 쉐키쉐키.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에 뛰어난 연금술을 가진 인프족의 대표. 가장 체력이 약한 선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치유의 연금술을 가졌다. 초능력, 연금술. 장점, 약초에 대한 지식, 뛰어난 후각. 약점, 저질체력, 안 좋은 일에 잘 걸림. 팔라의 실드. 이번엔 누구의 실드일까? 실드에 맞는 주인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주세요. 자, 이 실드의 주인은, 그렇죠, 자, 호랑이니까 그렇죠, 쿠가죠, 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양이니까 냐냐족이겠죠, 미오. 세 번째 실드는 기린이니까 롱키가 되겠죠. 그 마지막 실드는 이게 펭귄이니까 포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팔라, 팔라가 되겠네요. 팔라, 얘는 원숭이니까 가이가 되겠고, 알은 런닝맨.
그리고 이 표시는 노조 메뚜기 리우, 리우가 되겠죠. 쭉 연결해서 실드를 주인에 맞게 찾아봤고요. 런닝맨들은 손목에 와치를, 등에는 실드를 착용해요. 다른 선수에게 자신의 실드를 빼앗기면 경기에서 아웃되죠. 손목에 착용한 와치로 상대방의 실드를 빼앗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와치에는 내비게이션, 미션 전달, 팀원 간의 통신 등의 기능이 있답니다. 이거는 오프닝 게임, 걷지 말고 뛰어라, 고고고, 스티커를 붙여 장면을 완성하세요. 자, 1. 경기에서 착용할 랜덤 아이템을 고르는 선수들,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될까? 자, 마지막 미오. 글을 붙여서 사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각자의 아이템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출발. 자, 가이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 3번, 귀여움으로 승부한다. 포포의 애교 필살기. 자, 애교 필살기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4번, 깜빡 졸다가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팔라,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을까? 5번, 특수 제작 강철 신발이 있다면 자석의 길도 문제 없다고. 리우 치고요. 그 다음에 6번, 감히 이 쿠가님을 속이다니 롱키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쿠가가 롱키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 다음 6번, 미우와 포포 R 포인트를 향해 침착해 점프. 8번, 리우 비껴, 런닝맨 우승자는 나야. 나 런닝맨, 달리는 런닝맨 선수들을 색칠해주세요. 스티커를 스티커를 치고 색칠해 볼게요. 마지막인데요. 퍼즐 러닝맨, 퍼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세요. 이번에는 정답이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지금까지 러닝맨 스티커 색칠놀이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도이치형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